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지하 땅굴을 공략하기 위해 침수 작전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자지구 전역에 겨울 폭우가 내렸습니다. 두 달 넘는 전쟁으로 극한의 고통을 받고 있는 피난민들에게 물난리까지 닥치면서 질병 확산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허벅지까지 잠긴 빗물을 헤치고 천으로 감싼 아이를 안고 나옵니다. 난리를 피해온 피난민촌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지중해에 난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난민촌이 물에 잠겼습니다. 비 그친 뒤에도 물이 잘 안 빠져 텐트 사이에 물이 흥건합니다. 포장 안 된 도로는 진흙탕이 됐고 비바람에 텐트가 무너진 곳도 있습니다. 하수도가 제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비까지 내리면서 전염병 우려도 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0월 중순 이후 가자지구에서 보고된 설사 사례만 33,500건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마스 땅굴에 바닷물을 붓는 침수 작전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비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전투는 계속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 13일 가자지구 북부의 교전에서 장교 등 10명이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시티 동쪽 세자야 지역에서 이중 내부 공격을 당해 피해가 컸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군 피해가 가장 큰 전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단호합니다. 전쟁을 계속하느냐 여부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But really, what choice do we have? This is a fight for our survival. And unless and until we eliminate the Hamas and the terrorist threats, we have no future. We'll all be killed.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승리할 때까지 전쟁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일시 휴전이라도 다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기종입니다.